그런 선수들이 외곽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화이트도 정확하게 응수를 해냈습니다. 파스를 빼줬고 화이트가 다시 석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림을 가른 이후에 에런 헤인즈의 파울까지 얻어낸 테리코 화이트입니다. 굉장히 플레이를 여유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어림없는 슛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네. 좀 마늘을 어, 예.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접 던집니다. 라인 안쪽 성공. 워낙 슈팅 력이 좋네요. 네.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놓치는 네. 것 같아요. 화이트의 득점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치고 던집니다. 파울. 일단은 아. 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렇게 화이트의 자유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구 성공. 두 명 사이 다시 열어줬지만 김선영이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게 뛰어준 1구를 테리코 화이트의 덩크로 마무리. 이야, 정말 높이 뛰네요. 타이밍만. 네. 자 다섯 점 아, 차에서 다시 화이트의 득점.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테리코 화이트의 미들레인지. 부족하죠. 네. 다시 화이트가 직접 던져서 성공입니다. 최진수가 서 있습니다. 직접 던져보는데요. 하지만 최진수 아, 그 전에 파울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최진수의 반칙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는 22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70대 63. 자 들어오는 과정 화이트가 다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최진수의 파울. 카메라 한 대를 지금 다른 게임 클락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석점으로 따라 붙었던 SK인데 다시 석점으로 멀어져 가고 있고 아, 화이트의 득점. 네 화이트 선수도 정말 득점력이 좋죠. 네.